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1일 새벽 4시입니다. 가수 황영웅이 지난 3월 떠났던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팬카페 모임에 나와서 6곡의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팬카페 회원은 4만 5천 명을 넘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설된 파라다이스 팬카페는 지난 3월 초에 가수가 활동을 중단한 뒤에도 회원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황영웅은 오는 28일 미니 앨범 가을 그리움을 공개하고 공식으로 복귀합니다. 최근 가진 경기 남북부 팬 모임에 나와서 이들 신곡을 불렀습니다. 앨범에 수록된 6신곡은 다음과 같습니다. 꽃구경, 작사는 불꽃남자, 작곡은 위중수, 인사동 찻집, 작사 작곡 구희상, 황금빛 인생, 작사 임현기 최준원 1호리, 작곡 임현기 최준원, 아버지의 노래, 작사 작곡 구희상, 꽃비, 작사, 작곡, 황영웅, 마감, 임박, 함께해요. 작사, 송광호, 김철인, 황영웅, 마감, 임박, 작곡, 송광호, 김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앨범 제목은 가을 그리움입니다. 하차한 뒤에 그동안에 작심을 하고 신곡에 매달렸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는 그동안 여자의 일생,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비상, 망모를 불러 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 신곡은 MBN 불타는 트롯맨 결승 1차전 2라운드 때 부른 안볼때 없을 때였는데, 이 노래는 송광호 김철인 팀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 팀이 이번 6개 신곡 중에서 아마 이게 대표곡으로 보이는데, 함께 해요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훈아의 망모를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돌아가신 망모, 돌아가신 어머니입니다. 나훈아의 망모를 황영웅이 재해석하여 부른 것을 들어보면은 그의 실력이 더욱 깊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나훈아는 여러 색깔의 노래를 여러 창법으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황영웅도 그런 스타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노래를 같은 창법으로 부르는 가수들이 많은데, 나훈아는 노래의 형식을 아주 창조적으로 파괴해 간다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고향혁의 나훈아, 태스형의 나훈아, 망모의 나훈아는 다른 사람 같습니다. 황영웅이 그런 가황을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발매 예정인 앨범은 이미 공동구매 형식으로 수십억 원어치가 예매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의 폭력적 보도로부터 황영웅을 이렇게 지켜낸 팬들은 다수가 어머니들입니다. 모정이 음폭을 이긴 셈입니다. 모정이 음폭을 이겼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언론의 싸늘한 자세를 누그러뜨렸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영웅도 고생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적으로나 가수로서 성숙했을 것입니다. 황영웅 노래가 가진 선한 영향력과 신비한 치유력은 본질적으로 그의 천부적인 목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풍부한 중저음을 바탕으로 한 고음은 편하게 들립니다. 찢어지지도 흩어지지도 않는 그의 목소리는 곁에서 속삭이는 듯한 발성으로 발성으로
정겹게 다가옵니다. 한국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의 발음은 뛰어난 가사 전달력으로 승화되어서 그의 노래를 음유 시인처럼 느끼게 합니다. 가수는 안 보이는데 노래는 살아남아가지고 음원 시장에서 선두 그룹에 속하도록 한 힘도 결국은 그의 노래 실력, 그리고 노래를 뒷받침하는 인품, 이를 알아준 팬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가 좋은 가수를 가진다는 것은 좋은 경치, 좋은 상품, 좋은 문학을 가지는 것처럼 행운이고 행복입니다. 황영웅 씨의 무대 복귀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